오늘은 14일입니다. 뭐지? 되게 귀여운 크림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5일입니다. 뜯어볼게요. 샴푸가 나왔네요. 포장을 벗겨냈고요. 이제 안에 구성품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도 퇴근 후에 뜯어보는 오늘은 벌써 16일입니다. 샤워 오일이 나왔어요. 어, 맛있겠다. 어? 아까 넉넉하게 주시네. 어제 못 뜯어가지고
아침에 뜯어볼게요. 벌써. 헤어 마스크. 어, 두 번째 헤어 마스크네요. 오. 이 어드벤트 캘린더 자체가 엄청 가벼워졌어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 녹을. 굿. 굿. 19일을 뜯어보겠습니다. 어? 설마 핸드크림? 핸드크림이네요. 핸드크림만 6개 나왔네요, 벌써. 이제 안 나오겠지. 끝물에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받아왔어요. 원래 이제 올해는 그 이 프리퀀시 다 모아지면 받고 안 모아지면은 그냥 말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다 모아져 버려가지고 받아왔습니다. 다이어리가 이제 다 품절되고 인기가 많은 거는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에서 저는 요 핸디 스케줄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얘는 미니 포켓인데 카드 하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다이어리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양면 테이프인 것 같아요. 그냥 먼슬리 있고 데일리 원래 제가 오래 쓰던 거랑 같은 구성 미팅 노트가 있네요. 회사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올해도 제가 근데 쿠폰을 쓰지 못했는데 아, 다음 2021년에는 쿠폰을 다 쓸 수 있기를
몰스킨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구독 쿠폰도 있어요. 비누네요.